안녕하십니까? MNS입니다. 오늘은 코르그 MW2408, 1608 리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뒤쪽, 실제로 라인이 연결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이 후면부 보고 있는데요. 화면상에서 이제 이 오른쪽 부분 단자들이 쫙 나열이 되고 있어요. 네. 예, 그죠? 요 단자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일단은 위쪽에 있는 단자는 네. 이제 XLR 주로 캐논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단자들이 캐논. 들어갈 수 있는 네. 단자고요. 이름이 멋있어요, 캐논. 예, 단자. 밑에는 네. 이제 TRS 케이블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 설계가 이제 TRS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뭐 TS 케이블도 같이 겸용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따지면은 고가의 장비들에서 보여줬던 그런 것들인데 기본적인 부분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네요. 네. 이제 1번부터 8번까지는 네. 주로 모노를 염두에 둔 케이블 포트들이 구성이 돼 있고 네네. 9번, 10번부터 24번까지는 스테레오 단자를 염두에 둔 포트 구성으로 돼 있고요. 모노 계열의 뭐 악기들, 기타라든가 마이크들 이런 개별적으로 컨트롤 돼야 되는 애들은 요 중에 하나 이제 연결을 하면 되는 거고. 네, 일단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요쪽은 이제 뭐 신스사이저나 스테레오 패닝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네네. 예, 그런 제품들. 오디오 출력 기기라든가? 네. 머신에서 나오는 어떤 랩트라이트가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그 한 단자당 하나씩 이렇게 이제 뭐 캐논을 쓰려면 캐논을 쓰고 네. TRS를 쓰면 TRS를 쓰고 네네.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부터는 예. 지금 들어가는 채널 자체의 라인이 캐논 단자를 쓰게 됐다. 그러면은 하나씩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죠. 모노로서 네. 딱딱딱. 그리고 TRS 단자로 쓸 때는 네. 모노일 때는 모노가 들어가야 되는 단자가 있어요. 여기 모노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네네. 모노로 쓰실 때는 꼭 위에 단자에 연결을 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한 쌍을 써도 되고 이렇게 네. 한 쌍을 써도 되고 상관이 없겠네요. 모노로서 이제 개별적인 컨트롤을 해놓고 네. 그 모노 애들끼리의 어떤 쌍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사운드의 변화를 좀 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네. 이 끝에를 보시면은 계속 오던 어떤 이름과 다른 숫자들이 보통 써 있는데 터크백이라는 이름이 써 있고 이제 캐논 단자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풋 스위치라는 커넥터가 있는데 네. 일단 이 터크백이라는 게 뭐죠? 터크백. 일단 터크백은 이제 네. 엔지니어랑 부스 안에 있는 녹음하시는 사람이랑 의사소통을 할 때 쓰는 근데 요즘 보통 홈레코딩들을 많이 하니까 예, 보통 이 받아주는 사람과 연주나 노래를 하는 이런 아티스트들이 같은 공간에서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토크백 스위치 키면은 이제 네. 연주자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하거나 일시적으로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탠다드하게 이제 부스라는 곳과 컨트롤룸이 다를 경우에 네. 이 둘이 떨어져 있게 되고 뭐 몇 미터에서 몇십 미터까지도 떨어져 있게 네네, 되는데 그쵸. 또 밀폐되어 있는 공간과 또 공간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때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필요한 마이크가 연결되는 그런 단자처럼 보이는데 예. 이거 말고도 그 이 장비 자체에 내부적으로 토크백 마이크를 갖고 있어요. 네, 네 갖고 있는데 그 마이크보다 난 좀 더 고성능의 어떤 메시지 전달 수단이 필요하다. 주변 음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토크백 마이크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연결하지 않고 내장 마이크로서도 가능하고 외부 마이크를 연결하게 됐을 때는 또 그만큼 전달할 수 있는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진다. 네, 맞습니다. 밑에 풋 스위치라고 있어요. 네. 발로 뭔가를 하는 스위치 같은데 네. 이게 그러면은 어떤 용도에? 주로 이제 페달을 연결을 해서 토크백 마이크를 온오프 하는 기능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토크백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화기처럼 서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한 명이 얘기를 하고 또 한 명은 그때 얘기를 듣고 그렇죠. 일방적이죠. 식으로, 좀. 예, 같이 열어놓고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네. 무전기처럼 서로 할 말을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으로들 많이 하니까 그때 신호를 열어주는 역할을 이제 발로 할 수 있다. 네, 편하게. 물론 이 프론트 패널에도 스위치가 있어요. 손으로 누르는. 근데 이제 장비가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이러면 힘들어지니까 좋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전원을 온오프하는 그런 스위치가 있고요. 네. 요건 또 뭘까요? 48V 마이크 팬텀 온오프가 있는데 네. 팬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팬텀 파워는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고 컨덴서 마이크가 있는데 네네.
높은 성능을 가진 마이크들은 외부 전력을 추가로 필요로 해요.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그거를 이제 팬텀 파워라고 하는데 예. 규격이 24V, 뭐 48V 이렇게 있고 기본적으로는 여기 써져 있듯이 48V를 많이 쓰고요. 네네. 이 버튼을 이제 ON을 하면은 전 트랙에 걸쳐서 팬텀 파워가 공급이 됩니다. 이 팬텀 파워를 공급하는 단자는 보통 캐논 단자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네네. 이쪽에 이제 전부 다 48V의 어떤 전원이 들어가서 컨덴서 마이크에 연결이 돼 있다면 마이크에 네. 전원이 이제 들어가는 결과를 보여주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다이나믹 마이크에 팬텀 전원을 공급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는 네. 질문들을 이제 저희 게시판이나 네, 그렇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다이나믹 마이크에는 아무리 팬텀 전원을 쏴봤자 마이크가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케이블링이 분명히 이 구멍이 세 개 있기 때문에 적어도 30 이상의 어떤 선이 그 라인 안에 들어있는 건데 네네. 규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라인이라면은 팬텀 파워를 켜놔도 이 마이크의 태생 자체가 다이나믹 마이크면은 그 전기가 들어온다는 걸 인지 못하고요. 네. 이제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케이블은 이제 모습이 똑같아도 되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 네네. 또 활용될 수 있잖아요. 네. 특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케이블인데 이제 그 케이블이 다이나믹 마이크 쓸 때는 상관이 없었다. 근데 그 다이나믹 마이크에 그 케이블을 꼽고 팬텀을 줬더니 마이크가 망가졌다. 네. 이런 문제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지금 장비와 마이크가 연결하는 케이블이 이 규격에 맞게끔 제작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이 되시면은 네네. 어디에는 다이나믹 마이크, 어디에는 컨덴서 마이크, 어디에는 TRS 라인, 어디에는 TS 라인이 연결이 돼 있어도 팬텀이 들어갈 예, 그럴 일은 전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100% 문제가 안 생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그 바로 말씀드렸던 베리에이션 되어 있는 케이블 예, 그렇죠. 그리고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케이블이 있었을 때 행여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시기를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측 보시면은 이제 모니터 아웃 단자 예. 뭔가요? 메인 아웃이랑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네. 모니터 아웃은 이제 앞쪽에 있는 마스터 페이더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단자고요. 메인 아웃은 마스터 페이더의 영향을 받는 단자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무대에서 사용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스피커들이 연결되어 있는 라인일 것이고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볼륨 조절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모니터는 말 그대로 이제 공연이라든가 녹음 자체를 관장하는 컨트롤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그쵸. 청취해야 되는 영향을 그런... 받으면 좀 안 되는 종류의 단자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아웃이라는 얘기죠. 네, 서로 이제 서로 볼륨 조절을 다르게 할 수 있고 네. 또는 같게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밑에 USB 단자 요거는 이제 이게 요즘 악기다, 요즘 장비다, 요즘 기어다 라는 거를 상징하는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네. 뭘까요? USB 저희 뭐 코르그 제품들에도 다 있는 다 단자인데 예, 예. 예, 컴퓨터랑 연결하기 위한 단자고요. 뭐 요걸 연결해서 드라이버나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용도 아, 이 MW 디지털 콘솔을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쓸 수 있는 네, 그렇죠. 성능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없으면 또 요즘 이상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요즘 장비들이 또 리이슈 되는 예전 장비들을 봐도 꼭 요 USB 단자 하나씩은 꼭 갖고 나오더라고요. 네. 당연한 일인데 별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이신 분들은 라인만 서로 연결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그냥 이거 한 대로 마무리를 짓겠다 하시면은 바로 연결하셔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도 쓸 수 있다는 거 네.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테스트 해보면서 네.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죠. 네네. 우측에 보면 이제 그룹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8개, 총 4쌍. 뭘까요? 이거는 전편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네네. 앞쪽에 보시면 페이더 옆에 정말 작은 버튼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룹핑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네네. 있는데, 그 그룹핑 한 소스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고요. 녹음에서는 서로 다른 부스로 아웃이 나간다거나 네네. 아니면 서로 다른 인풋으로 개별적으로 연결이 된다거나 네. 그리고 공연에서는 추가되는 서로 다른 스피커로 이제 소리가 나간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용도가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버스 아웃이 되겠네요. 네. 예. 그룹 버스 아웃 좋네요.
우측에 보면은 이제 억스 아웃, 멋있게 생긴 난자가 있는데 시그널이 나가는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 억스 아웃은 그냥 뭐 보조 아웃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어떤 용도일까요? 억스 아웃은 네. 이 아날로그 부분이랑 디지털 부분이 있는데 네네. 예, 디지털에서 준 이펙터들이나 그런 거를 억스 쪽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리버브를 설정을 해서 리버브 소스만 뺀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웃 단자고요. 그 예전 장비들 보면은 자꾸 예전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날로그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이제 예전 장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억스 인하고 아웃이 같이 있어요. 네네. 근데 얘는 이제 억스 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억스 인에는 보통 이제 추가적으로 연결되는 장비들이 아웃이 연결되기 때문에 네. 뭐 이펙터라든가 아웃보드들에서 나가는 신호들이 들어가서 네. 이제 이 안에 있는 어떤 시그널들과 같이 서밍을 이루어가지고 최종 아웃으로 내보내는 방식인데 네. 그래서 예전에 뭐 마이크를 하나 제대로 구동하려고 그러면은 마이크 필요하죠. 그리고 마이크 프리앰프 필요하죠. 컴프레서 필요하죠. 네, 하드웨어들. 예. 그리고 또 이퀄라이저라든가 또 네. 리버브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모든 이펙터 알고리즘들이 내부 안에 디지털화에 들어있는 애들을 들어가는 라인 신호나 마이크 신호나 같이 이제 썸이 돼가지고 네. 디지털 안에서의 신호만 이 아웃으로 따로 내보낼 수 있는. 네. 굉장히 좋네요. 요거 한 대로 다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어지간한 환경에서는 대응할 수 있게. 그래도 따로 만들어진 하드웨어들이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매뉴얼상이나 이 설계자의 어떤 리뷰를 보면은 충분히 그것을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지금 모든 것들을 다 테스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하나씩 저희도 확인해 보면서. 실제로 뭐 악기의 리버브도 걸어보고 또 악기의 어떤 다이나믹 프로세서도 대응시켜 봐가지고 네네. 그 결과들을 뭐 영상이나 어떤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 그렇게 이제 내부 안에 있는 사운드들을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아웃풋들이 되는 것 같고 밑에 보면 이제 헤드폰 모양을 한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 네네. 예. 이것도 이제 헤드폰을 바로 연결해도 되고 추가적인 헤드폰 앰프나 이런 확장 기어들이 필요할 때 특정 시그널을 이제 해당 장비 쪽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는 단자 같아요. 예, 그 딱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것만 갖고도 이제 내부 아니라 이제 외부 장비와의 연결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 기능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예. 아 그리고 상세 매뉴얼이 있는데 네. MW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이 매뉴얼면으로도 어떤 이 믹서에 되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예. 저희도 이거 보고 더 숙지하면서 예.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한글화는 다 돼 있고요.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전문가뿐만 아니라 초심자 입장에서 봐도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이 잘 돼 있어서 매뉴얼 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믹서의 리어 패널의 구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연구해가지고 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